일본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 새벽에 경기도 안산에선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젊은 남자들이 침을 뱉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. 처음엔 일본 말을 해서 일본 사람이란 말도 나왔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 20, 30대 우리나라 남자들이었습니다. 안상우 기자입니다.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남성 4명이 걸어옵니다. 잠시 앞을 서성거리는가 싶더니 한 명이 소녀상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. 다른 한 명이 이번엔 소녀상을 향해 조롱하듯 엉덩이를 내밀고 흔들어댑니다. 오늘 새벽 0시 10분쯤 31살 A씨 등 4명이 4호선 상록수역 앞 소녀상에 이런 행동을 하다 이를 저지하는 시민과 시비가 붙었습니다. 특히 항의하는 시민에게 이들 중 한 명이 일본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.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15시간 만에 4명 모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확인 결과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. 술 먹고 가다가 소녀상이 있길래 한번 장남상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 더 해봐야죠. 나라 망신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그런 사람이 있나?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나쁜, 네, 나빴어요.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더 한국인, 같은 한국인이면 부끄럽고 좀 저희가 더 죄송스럽고 그러네요.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님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동상입니다. 때문에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왜 일본어를 사용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